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아, 나고. 자, 안녕하십니까. 재미없는 방송, 의미없는 방송, 말도 안 되는 방송. 앞으로만 가는 방송, 인사이드 필리핀입니다. 야, 여기는요, 멀리. 안녕하세요, 불 선생님. 불 선생님. 불 선생님. 네. 어디까지 했죠? 아, 불 선생님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뭔 말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요. 아, 이, 또 욕해야 되는데. 필리핀, 앙겔레스에 오늘은 다행히 예고정전.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안녕하십니까 정전이라고 합니다. 정전. 그래서 오늘 세수도 안하고 눈곱만 이렇게 대충 떼고 머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머리. 자, 놀라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오늘 지금 가는 곳은 당연히 레스토랑입니다. 앙겔레스 최고급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다이몬드 시푸드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고프로의 와이파이를 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12월 28일 아침인데요. 여기는 뭐 이제 11시입니다. 한국은 점심시간. 많은 분들이 지금 12시는 한국에는 이제 점심을 잡수고 계시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또 밥맛 떨어진 소리를 한번 해야죠. 세수도 못하고요. 똥도 못 샀습니다. 아, 그래서 빨리 사무실을 가서 밀어내기 한판 하고 오늘 하루를 일과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똥도 똥이지만 세수를 못하니까 샤워야 뭐 어젯밤에 하고 자고 뭐 땀 안 흘렸으니까 세수하고 머리는 감아야 되는데, 근데 저희 집에 그 세면대하고, 세면대가 있는데 굉장히 작고 불편해요. 그래서 허리 숙이고 이렇게 세수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세수할 일이 있어도 샤워를 해버립니다. 귀찮아서. 슈마님이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네요. 오늘은 아주 날씨가 쾌청합니다. 참, 이 필리핀의 겨울 땀이 나지 않는 날씨입니다. 지금 물론 낮에는 햇볕이 쨍쨍하니까
앙헬레스 전 지역이 정전입니다. 정전. 그래서 이제 발전기 있는 업장들은 전기가 나올 거고요. 전기가 없는 집들은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대단한 나라죠. 신호등도 불이 나갑니다. 지금 뭐 5년 지나니까 6년 되니까 별로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전기 나가는 게 49.70입니다 오늘. 처음에는 이런 정전을 대비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6년 전보다는 전기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6년 전에는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나갔었고,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같이 그 요식업을 하는 업체에서는 아 문제 많았을 겁니다. 이게 냉장하는 음식들이 몇 시간 지나면 다 쉬죠 당연히. 그래서 야 이거 정전 한 반나절 되고 나면 쉬어서 다 버리고 나면 팔 게 없어서, 손님 와도 팔 게 없어서 그러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지금 뭐 괜찮죠. 아 얼음 사와야 되나? 자 오늘도 워킹 스트리트를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중인 워킹 스트리트 풍경입니다. 하기야 뭐 이 낮에는 전기 쓸 일이 별로 없죠. 워킹 스트리트는 이 코코모스 식당도 에어컨을 안 돌리기 때문에 별로 뭐 전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 자리에 저도 식당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제가 고집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자본력이 딸려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좀 이 사람 많고 복잡한 것보다 오래 버티면서 롱런 하겠다라는 계산이었는데 그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승부를 빨리 봤었어야 돼요.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포스트페이드 전화를 하나 할 건데요. 데이터를 좀 많이 심어가지고 그 유튜브 생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그래도 이 컨텐츠를 올리니까 한 70분 정도가 봐요. 일단은 매일.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자회전하는 방송 인사이드 필리핀입니다. 아, 불 선생님 또 오셨습니까? 충전을 중지했답니다.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아서. 벌써 다 왔습니다, 가게. 네. 자, 재미없는 방송, 의미없는 방송, 말도 안 되는 방송. 오늘은 앙겔레스 전 지역이 정전입니다, 정전. 그래서 못 씻고 나왔습니다. 똥도 못 싸고 점심시간에 똥똥거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루의 시작은 똥 사는 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똥을 못 샀습니다. 젠장. 똥 또똥 똥똥. 이 방송 중에 카톡이 자꾸 오니까 이 방송 사고가.